의정부에서 50대 남성이 길 가던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하루 만에 붙잡혔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황급히 달려옵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쯤 51살 남성 A씨가 길 가던 50대 여성에게 갑자기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걸어가다가 누가 이렇게 이제 때리고 도망간 피해자분이 머리 이제 출혈이 있는 상태요. A씨와 피해 여성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달아난 A씨는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기 힘들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대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학생이 3학년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다쳤습니다. 교육청은 밥을 먼저 먹으려다 다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먹어야 되는데 쪽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3 애들이 이제 왜 1학년이 왜 왔냐 이제 뒤로 가라니까.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부산의 한 신발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3동이 불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2분쯤 제주의 한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20대 딸이 숨지고 50대 아버지는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